오늘은 옆방에 정경이 잡으러 한번 들어가 봅니다. 네, 보둥어 낚시는 거머기가 좀 애매한 가운데 잡기가 좀 오늘 애매하고요. 정경이를 오늘 집중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아, 정경이 채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찌는 이찌 요즘 요맹스를 타고 있는 이 자작찌, 취미낚시 그 자작찌죠. 이 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아, 바늘은 이 바늘, 이게 포인트입니다. 저는 파티 6호 바늘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늘은 6호 꼭 이 전업 파티를 쓰시고, 이 자작기 쓰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봉돌이 같이, 봉돌은 5호 봉돌, 요거 사용하시면, 5호 봉돌로 사용하시고, 지 보이시죠? 요거 사용하시면, 정경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정경이 한수했습니다. 자, 사이즈는 뭐 보통 사이즈네. 괜찮다. 아, 정경이. 종이 갑자기 저기 정경이 찍어서 정경이 아 정경이 큽니다. 이 사이즈 정경이 사이즈 좋다.
와, 저기 와, 몇 마리 왔다 갔어요. 경쟁이, 경쟁이 가는 거 아니야? 아, 영추. 여기 많이 경쟁이 가서. 아, 저쪽 끝에 저기 경쟁이 시야리 와, 고등어 시야. 어, 저기. 아, 아빠라도 큰 감을 잡는데 너무 커서 떨어져 버린다. 아, 전갱이 오늘 전갱이 잡았습니다. 전갱이